Nice Game TV. Don't mean a thing if you ain't got that swing. 고품격 LOL 토크쇼 룰루와 추가 방송. 미스터리 방송. 샤이는 누구인가?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수리문님께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주고 나이스게임 TV에 방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꺼낼 거니까. 네. 아, 이제 아이스크림 케이크 내려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빵과. 손으로 먹나요? 아, 손으로 먹겠어? 빗돌은 이따가 올 거예요. 네, 빗돌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어, 바쁜 척. 사전 녹화를 전쟁기념관까지 가서 네. 뭐 결승전 특집이랍시고 했는데 시청자들이 그렇게 원하진 않네요. 땡볕에서 고생만 하고 네. 한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찍었는데 뭐 이것저것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가서 점점 늘어났어. 얘기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걸 다 날리고 나니까 1시간 20분 분량. 8시에 끝나는 아니 근데 거고? 1시간 20분이면 그렇다고 짧은 것도 아닌데 그동안 너무 오래 했던 거죠. 앞으로는 짧게 할까요? 시청자들이 너무 적다고 난리가 나니까 다른 방송들은 다 대부분 뭐 1박 2일이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1시간 정도 하거든. 1시간에 1시간 10분 지금 하거든요. 우리는 한 4시간은 해줘야 또 에어컨 좀 켜자. 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네. 샤이 선수에게 대단히 영상 편지 한 영상 편지 한번 샤이 네. 선수 죄송합니다. 프로스트의 탑은 샤이입니다. 저희가 일개 래퍼드와 샤이 선수를 혼동하다니. 아니 그럼 또 레포드 선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결승전 때 샤이 선수의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6명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다는 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부의 탑이 좀 래퍼드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샤이 선수가 이번 결승전에서 확실하게 자기 존재감을 아무튼 굉장히 결례를 범한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얘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막 생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더웠어? 진짜 더웠어요. 쓰러질 뻔했어요. 직사광선을 직접 그늘에 살라 그랬는데 카메라에 얼굴 잘 안 나온다고 카피디가 계속 땡볕으로만 안내를 해서 이제 챔피언스 결승전이 내일입니다. 내일인데 내일 아침 9시부터 용산 전쟁기념관 입장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행사들이 막 있습니다. 그 행사 중에 저와 단군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도 있습니다. 오. 우리는 내일 8시 반까지 가야 돼. 아니, 아침이요? 오. 우리 잔치이기도 하네요. 형도? 아니. 그래서. 요청이 왔어요, 온겠네요. 네. 어떻게, 이거는 좀 짭짤하게. 지금 뭐, 우리가 온겠네까, 우리가 뭐, 이거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주는 대로 받겠다. 뭘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같이 이벤트 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쪽에서 나캐리를 하고, 우리는 그 옆에서 다른 거를 하고, 나캐리는 방송으로 나가고, 우리는 방송을 안 나가는 애들하고 그냥 끝나고 나캐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네, 그런 거예요. 나캐리 하기 전인 12시인가가 나캐리 시작. 아, 그럼 우리는 그 전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퀴즈 내고, 거기에 해피머니 상품권이 한 100장인가 150장의 상품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티빙 상품권. 모바일로 온게임넷 챔피언스를 볼 수 있는 티빙 상품권이 또 한 100장인가 있어요. 퀴즈 내고 거기에 이제 막 뿌리는 겁니다. 다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당군이랑 저랑
거기 현장 오신 분들 3명을 올려가지고 같이 5명이서 게임을 같이 하고 뭐 그런 시간도 그런 시간도 마침 12시까지요? 일단은 우리는 8시 반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 와. 그런 게 있으니까 내일 일찍 오시면 그게 유료 티켓이 있는 건 앞에 이제 좋은 자리고 선착순 입장이거든요. 네. 선착순 입장이기 때문에 일찍 오셔서 제가 홀스 단군이랑 같이 재밌게 좀 놀고. 아는 척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창피하니까. 비싸게 오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비싸졌어? 저 안 척하면 더 못해요. 그럼 모른 척해? 적보잡인 척. 이렇게 몰래 봐야 돼? 쟤 뭐야? 막 이러네. 쟤 뭐야? 막 그래야 잘해?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래야 안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부끄럽지 알아보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건 그래. 건방인 게 아니라 알아보면 좀 부끄러워요. 우리 진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거면은 뭐 알아보고 그러면 그러느냐 했는데 지금은 알아보면 좀 어색해. 옛날 프로그램 한창 할 때 제일 어색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난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넌 있니? PC방 알바? 진짜? 당군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봐? PC방을 그 인천, 집이 인천이라 지구제 PC방을 가면 당군 알아보고 음료수를 싹 놓고 간대. 아니요. 너 아니야? 그랬었잖아. 저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뭐 놓고 갔는데? 그냥 혹시 방송하시는 분 아니세요? 뭐 이렇게. 음료수 놓고 간 꼬마였나? 꼬마일 거야. 전 아니고. 제가 알아본 사람 아니 못 알아봐.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나는 그런 거 되게 신기하더라고. 아프리카 BJ들 중에 네. 좀 오래 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 지하철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뭐 이런 데는 거야. 근데 나보다 오래 안 하고 나보다 그렇게 별로 안 유명한 BJ거든?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차 타고 다니시니까. 아니 지하철을 타도 가끔 타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그 정도로 아프리카가 사람들이 많이 보진 않거든. 아 그래요? 아프리카 시청률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그러니까 시청률이 나보다 막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뻥인가? 저희 5위하고 있는 시청률에 대해서 나 이야기를 잠시 할까요? 아프리카 시청률. 아프리카 시청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조금씩 추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서 좀 어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5위까지 올라왔는데 이 5위까지는 사실 그 전에도 저희가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자주. 5위에서부터 1위까지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저희가 뭐 따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다각적 갱킹에게 다각적 갱킹에 우리 추천송을 하나 만들어줘라. 중간중간에 계속 틀어서 우리가 추천하라 얘기하기 전에 노래를 듣고 아 추천해야지 이런 거. 그건 괜찮을 것 같아. 맛없어. 녹차다. 시청자분이 사주시는데 지금 그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맛없는 거만 없는 거니 이쪽 부분만 맞죠? 이거 4대강 맛이네. 끔찍한데요. 너무 진하다. 녹차 국가 아니 선생님은 싫어하진 않는데 너무 진하네. 아프리카는 어쨌든 그 다각적 갱킹이 요즘에 작업하는 그 작업물들의 퀄리티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백도어킹과 롤블레이드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퀄리티로 우리 추천송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굉장히 좀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분이 그 노래하는 분한테 청춘부제를 제가 멜로디 부분을 제가 리믹스를 해서 보내줬어요. 말 좀 해달라고. 어떤 친구로 랩도 분이 다 하셨더라고요. 아 사운드 일러? 네 랩도 분이 다 하셔가지고 저한테 아 이거 어떠냐고. 랩은 하지 말라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진짜? 아, 랩은 잘 못해요? 박치예요 박치. 노래만 하는 걸로. 노래만. 그래서 뭐 순위는 어쨌든 뭐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바로 내일이 이제 결승전이라서 우리가
결승전을 결승 특집 롤루아를 결승전 현장인 용산 그 전쟁기념관에서 저희가 사전 녹화를 했었는데 뭐 고생만 하고 사실은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걸로 결론이 내렸고 근데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거보다 우리가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체크를 일일이 못한 부분도 사실 그거 생으로 했으면 사실은 더 문제가 커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다행이네요. 다행히 우리 입장에서 좀 다행. 근데 뭐 그게 얘기하면 안 되는 뭐 치명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얘기하지 않는 게 더 좋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입 한번 열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내일 그 24인용 텐트 나이스게임TV에 중계하기로 가기로 했는데 그거는 취소가 됐고요. 그거는 취소된 이유는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 빗돌이 이제 써놨으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진행이 뭐 지금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사실은 지금 뭐 정하질 않고 해서 지금 중구난방인데 난방을 하세요. 시원하기도 하고 결승전 얘기는 사실은 그 뭐 방송 앞에 방송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차이 선수 얘기가 좀 빠졌으니까 우리 차이 선수 얘기를 다시 그러면 차이와 CLG유의 죄송합니다 탑 대결을 난 차이 차이가 무조건 찍은 누군가 있습니다. 차이가 압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샤이 선수예요. 샤이가 EU의 탑 누구죠? 윅드? 윅드 다이러스. 아 윅드 찍어 누릅니다 샤이가. 아 여자 캐스터. 아 그래서 오늘 오셨어요. 잠깐 이거 샘플. 아 그건 아직 안 되고 네. 오셨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처음부터 거의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트레이닝을 좀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오늘 테스트를 봤을 때? 아, 참 멀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모 예뻐요. 발음 이게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표현 표현이 깜짝 놀랐어요. 표현이 싼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애미 없다. 애미 없네요. 이런 거서부터 애미 없네요. 티를 따야죠. 따였네요. 따였네요. 이런 표현을 할 때 아 저건 안 되겠구나. 딸피. 딸피. 이런 거 이런 표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이제 훈련을 좀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괜찮아지지 않는 안 괜찮을지는 일단은 좀 아무튼 트레이닝을 좀 하기로 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훈련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나이스게임TV가 좀 이제 훈련을 시킬 예정이니까 완성되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낙겜 스타일은 맞는데 그거를 막 딸피 봐서 웃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딸피네요. 막 이런 식으로 애미 없네요. 이러니까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그게 문제라고요. 네. 그래서 여성 중계진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훈련해서 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고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오픈할 수 없는 거고 개선 되겠죠. 그럼 의지는 네 또... 굉장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여자 캐스터 역할을 이제 할 거고 근데도 우리보다 레이팅은 높아요. 1300 동장입니다. 뭔가요? 내 동작인데 버스라고 자기네는 버스 동작이라고 어쨌든 동작이네요. 난 홀스랑 뒤어가지고 개털려. 나 때문이 아니잖아. 아, 형 때문은 아니죠. 아 형이랑 두고가 아니 근데 어떻게 1분 40초에 인베이드를 갔어. 상대가 아무무였나? 그래서 1분 40초에 블루를 갔어. 우리 둘이 보치였고 내가 블리츠라고 이즈리얼 했는데 이제 늑대를 먹는 타이밍에 딱 우리가 들어갔단 말이야. 블루에서 딱 앞에서 말파이트가 알짱알짱거리고 있고 늑대라고 블루를 올 거 아니야. 그럼 둘은 그냥 잡는데 이즈리얼을 놓고 이즈리얼 그냥 나가는 거야. 늑대를 다 잡았고 얘네들이 흩어졌어. 그때 찍고 얘가 아저테고 딴 거 하고 있었어요.
왜? 나 부시로 찍으려고 뭐 하려고 할 거 있어가지고 부시로 찍으려고. 할 게 뭐가 있었는데? 나 돼지만두 보고. 아니 뭐 돼지만두 왜 봐? 우리 동양도 살펴보고. 근데 그것만 실패했지. 저 진짜 잘했어 라인에서. 아, 압도했어. 아, 근데, 50개 압도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고 한 1레벨 늦게 들어갔잖아. 우리가 본 라인인데 상대 블루 들어갔다가 넘어가가지고. 근데 바텀 라인은 싸지 않았어요. 바텀 라인은 괜찮았는데. 그렇죠. 그래도 거기서 한 2킬을 하고 들어갈 수 있었거든. 게임이 자기는 안 싼 것 같아. 아, CS도 난 훨씬 더 잘 먹고 편도 많이 해줬고. 아, 난 블라디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생각보다 엄청 어려워. 아, 근데 블라디, 아, 우리가 다음 주. 아. 다음 주 편성이. 좀... 아, 맞다. 바뀌었어요. 그거 얘기해야겠다. 다음 주 편성이 좀 바뀌는 게. 월요일이. 장인어른. 장인어른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장인어른을 하는데. 아, 근데 너무 드럽다. 좀 치워라. 좀 치우면서 먹어. 더블리프트와 서유리의 보듀오 장인어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집이에요. 장인어른 특집. 그러니까 그동안 장인 게 아니라 더블리프트가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유리와 함께 서유리. 네, 다시 왔어요. 네, 다시 왔어요. 아, CAG 이후의 결승전 때문인지 다시 왔습니다. 이거 안정. 아, 나 계속 해야 돼. 일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방송은 못 하는데. 뭘 못해? 뭘 일을 끝나고 해? 일로 와, 빨리 앉아. 떡립이 그 CLG 이후 응원이랑 휴가차 한국을 왔어요. 왔는데 그 서유리님께서 둘이 같이 나이스피리 방송 뭔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서유리님이 더블리프트한테 흑심이 있어. 없어. 아, 없어? 항상 하는 말이 나이차가 너무 난다. 아, 말이 안 된다. 흑심은, 누가 많아? 흑심은 있으다. 현실의 벽? 서유리님이 많지. 얼마나 많은데? 꽤. 서유리님이 나보다 많은가? 나보다 어리잖아. 어려. 근데 뭐? 아무튼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야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또 너무 이렇게 막 신나서 만들지 마시고 서유리프트 재밌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듀오가 목표긴 한데 보듀오가 안 될 수도 있고 그 시청자도 알고 서유리프트도 알고 저희도 아니까 이따 올게요. 알아서 되고. 그리고 월요일에 그 장인어른 서유리프트가 끝나면 은밀한 재행 뉴스이 나가고 화요일에? 아, 그날? 그날 다 기계가 나가고 화요일에 짱남인조 얘기를 해야겠네요. 아, 짱남인. 일단은 내일 다음주 편성이. 아, 그 다음에 화요일이 다음주 화요일이 짱남인조고 수요일이 뉴메타 연구소. 목요일에 뭔가 아니, 새로운 게 이제 들어가고. 네, 목요일에 뭔가 새로운 게 나가고요. 네. 목요일에 새로운 게 나가요? 네. 네. 그럴 예정이에요. 지금 뭐 스케줄 지금 네. 팀들 스케줄을 짜고 있고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금요일에 연구전. 사이버 연구전이. 사이버 연구전까지. 네. 배틀로얄은 월요일에 일단 없고 그 배틀로얄급의 매치가 목요일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주에 뭔가 있어요. 예. 뭔가 있으니까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바로 오픈을 할 거고 뉴메탄 수요일, 장인어른 월요일, 은밀한 계획에서 월요일. 뉴메타 이번엔 폐지 안 됐네요. 이번 주는 넘겼네요. 일단은 좀 더 반응을 당군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난주 괜찮았잖아요. 재밌었어. 반응은 좋았죠. 연구원들이 오늘도 제가 두 개의 연구 과제를 던져주고. 그러니까 뉴메타 연구소는 예상치 못한 재미가 있어요 항상 보다 보면은. 그리고 계속 멤버가 고정으로 가니까 자기들도 막 의견을 내요. 이거 해봤는데 괜찮다. 해라. 의지가 좋습니다. 의지가. 어, 녹는다 이거. 큰일났다. 어, 이거 4대강 녹는다 이거 어떡하냐? 4대강 어떻게 하나요 이제 정말? 어? 4대강? 네. 어떻게 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못해. 4대강 진짜 걱정인데요. 네. 그 장동민이 약 축제 사회를 보러 갔을 때 네. 폭죽을 막 터지는데 장동민이 네. 자 여러분의 등록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가 거기에 되게 학교에 높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등록금이 하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4대강은 우리의 세금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22조가 들어갔는데 22조란 돈이 하루에 그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네 하루에 3천만 원을 써야 된대. 그래야 22조가 되는 거예요? 2012년 동안. 2000년 넘게 하루에 3천만 원씩 써야 20,
나도 들은 2조 쌓이는 돈이. 어 나도 그냥 김호준한테 들은 얘기라 계산은 안 해봤는데 22조 계산 해보면 되죠. 365일이니까 역시 홍진호는 2조 뭐야 확실한 2조요. 아 이게 급방송이라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 드립도 평소에 준비하시나봐요. 그럼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 드립 A-4조합 4드립 한다. 미안하고 오른쪽 하지마. 야? 무릎뼈 아무튼 1년이 아니라 하루에 3천만원이래. 그 이자까지 치면은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는 게 상상이 안돼. 그냥 상상이 안 되지 당연히. 돈은 어느 정도야? 이번에 나사가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화성에서 라이브로 막 쏘아졌어. 그거를 라이브로 이제 보여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한 2조 몇천억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22조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잘 해봐야 될 텐데 방법이 뭐 알아서 정치인들이 잘 하겠죠. 다시 뭐 잘 쓰든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할 겁니다. 뭐 하루에 3천만 원씩 100일을 써야 30억이네요. 1000일을 쓰면 300억이고 그래도 1조가 안 되죠. 그럼 한 3년쯤 되는 건데 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3조라고 하면은 만일이니까 30년 3조가 30년? 그럼 하루에 3천만 원 안 되는데? 그러면 이자까지 쳐서나 보자. 이자 뭐 한 5% 이율 치면 아무튼 뭐 그럼 하루에 3천만 원 맞다는데요? 맞아? 와 대단한 아무튼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세금을 다 내는 사람들이라서 그게 어떻게 잘 관리되고 유지되고 하는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잘못됐을 때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권리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정치 얘기다 뭐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하고 주정치 뭔 소리야 홀정치 죄송합니다. 야 이거 다 녹으니까 밖에 애들 먹으라고 요즘 영화배우 주정치 있잖아요. 애들아 이거 아이스크림 갖다 먹어라 이거 숟가락하고 맛있겠다. 굉장히 맛있게 생겼는데 야 이거 누가 이거 먹어 녹으면 먹어라. 좌빨이 뭔가요? 에? 좌빨 좌빨 좌익빨갱이 좌익빨갱이 우익과 좌익이란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좌익은 뭔가요? 그런 이제 진보 쪽에 가까운 사회주의 쪽에 가까운 뭐 그런 거고 사회주의자가 좌익인가요? 그게 원래 그 좌익 우익이 나온 여기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뭐 이건데 이렇게 그 이건 정확하게 내 기억이 안 나서 서양 유럽에서 국회 이제 왼쪽에 있었던 게 약간 진보 쪽 그리고 뭐 보편적 복지나 이런 거 사회주의 쪽이고 오른쪽 국회 오른쪽 자리가 그런 이제 약간 자본주의 뭐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좌익 우익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그래서 좌익과 우익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지금은 이제 뭐 좌빨 이런 걸로 되기도 하고 이쪽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숙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지금. 그걸 좀 극단화해서 응골 말고 좌빨과 숙골 이렇게 네네. 극단화해서 그러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좌익이 뭐 공산주의고 뭐 북한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은 등식이 맞지 않고 유럽의 이 국회 모양이 왼쪽과 오른쪽 그래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날개는 사실 양쪽 날개가 다 있어야지 제대로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에 극단으로 간 거를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좌빨이라고 부르고 우빨도 있나요? 오른쪽에는 숙골이라죠. 수국골통. 그러니까 오른쪽에 극단으로 간 거를 숙골 숙골이라 그래. 그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 가스통 할아버지들. 와 어김없이 어딘가 나타나서 무슨 전후에 뭐 그러니까 미군 네, 미국 국기 이게 이렇게 있고 미국 국기 들고. 우리나라 보수가 왜 미국을 더 좋아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보수면은 사실은 한국을 더 그러게요.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 아까 얘기하려던 게 이제 짱남인조에 대해서 첫 번째 방송을 해서 짱남인조를 보고 정말 분노를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일을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 들고 있었습니다. 어? 다 들립니다. 아, 다 들려요? 다 들리?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듣고 했겠네. 들으시라고 하는 소리기 때문에 듣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 사과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 포맷이 변한다. 이건 확실하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는 기존 포맷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일단은 나는 첫 번째로는 처음에 이제 준비 부족. 거기다 팀을 구하는데 30분이나 흘러가는데 그거는 사실 시청자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착해서 그걸 기다려줬지 누가 기다리냐고 30분 동안 그 재미없게. 이미 장남이 인조에 나 참가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많이 신청을 다 해놨는데 그거를 왜 미리 섭외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잘하는 진짜 그 최고의 경기가 나올 수 있는 천상계 멤버들로 이렇게 다 꾸려서 정말 눈이 정화되는 그런 매치를 시켜주면서 그걸 재미있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그거를 바라고 그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한 건데 그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순간순간 뽑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서포트로 한 게 아닌 내가 서포트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뭐 그런 장면이 너무 아쉬웠어요. 서포트는 그럼 왜 못 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뽑지 않았고 거기에서 이제 리스트 해가지고 그때 섭외되는 애를 막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리는 거야. 그니까 빨리빨리 일단 집어넣어 되는 애들 많이 집어넣은 거지. 그거를 초대를 하려고 했어요. 네. 초대를 하면 이걸 뽑는 재미가 있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랬던 거죠. 그리고 반말. 반말을 정말 맛깔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색하게 반말 실패, 준비 부족 실패.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다섯 명 섭외를 해서 네. 하고요. 자막도 나가고 다이아몬드 비둘팀 그리고 3판 2선세로 딱 자르고 변칙은 끝에 한 번만. 반말은 일단 빗도루는 하고 싶다고 하고 저는 모르겠다고 하지. 아닌 게 나을 것 같아. 굳이 반말을 해서 그게 되게 즐거움을 주면 모르겠는데 즐거움을 못 줘. 친근함을 못 주는군요. 그렇죠. 일단 이거는 차후에 얘기를 하고 아무튼 아니 차후에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반말을 버려.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저도 버리자고 했어요. 재미가 없어. 저도 버리자고 그럼 여기 빗돌이 있어야 되네. 빗돌이 근데 반말 반말 재밌는데 형? 반말에 반말을 고수하자는 측의 변도 한번 들어봐야죠. 아니 빗돌은 어리니까 그때 반말을 하고 싶은 거지 당구장한테도. 아무튼 거기까지. 그래서 아 변한다. 근데 이게 반말이 둘 다 어색. 근데 당구는 일단 반말하기 너무 어색하고 아 전 근데 살짝 멘붕이 왔었어요. 왜요? 초반에 그렇게 막 당구이 좀 어지럽 막 금방 이상이 됐잖아요. 거기부터 저는 이미 아 원치 않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는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 낮게임의 탑도 그건 커버가 안 되는군요. 커버가 아니라 이건 그냥 제 실수니까 그냥. 네. 저의 실수니까. 내가 살짝 그때 우리가 이제 용산 정재현 기념관을 가서 네. 살짝 물어봤거든. 어떻게 할 거냐. 준비는 다 했느냐. 오늘 짱남이 인조 어떻게 할 건지 준비 다 됐다. 살짝 불안하더라고. 그걸 느꼈어요 저는. 살짝 불안했었는데 뚜껑 딱 여니까 오늘 방송이 시작할 때 개판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막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내가 방송을 이렇게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 누가 있냐. 아무도 모르는 거야. 참 카피디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머지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했지. 도대체 왜 이렇게 되게 아무도 모르느냐. 왜 아무도 얘기를 안 듣고 이거를 쟤네들 마음대로 개판치기 내버려 두느냐. 이제 그걸로 이제 내가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때 언성 높아졌을 때 제가 문을 닫아달라고 했죠. 맞아. 어느 순간 갑자기 문이 닫혀 있더라고. 네, 제가 너무 막 그 방송 어쨌든 방송은 해야 되는데 생방송인데 밖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 다 들리니까 이거 내가 이걸 들으면서 방송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문을 닫아달라. 그래서 일단은 앞에 있던 카피디라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욕을 먹고 그렇죠. 욕을 먹고 배분도 30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쫄병이 못하면 고참이 욕먹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의 실수입니다. 이건 다 전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한 거를 어쨌든 체크는 했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거는 일단은 PD가 먼저 체크를 했어야 되고 아니면은 이번에 이제 수환이가 이거를 이제 맡아서 한다 그러면 수환이가 체크를 했었거나 러닝맨이 내 연락처 받자고 그랬어. 네. 빼자고 그랬어 새끼가. 그래? 당구. 그러면 네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게 재밌대. 쟤는 누구야? 그래서 난 빗돌. 빗돌. 그래서 난 맡긴 거야 그거. 그 뒤로 내 신경 쓴 건 내가 무조건 내 실수야 방송. 그러면은 맡기면 안 된다는 거야 결론은? 반말 재밌대 시청자들이. 안 돼. 왜? 안 돼. 왜? 재미없어. 왜요? 시청자들이 재밌다는데 시청자들이 재미없다는 사람도 많아. 투표할까 이번에? 재미없다는 사람도 많아. 짱남이 인종 반말해야 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반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거라서 조금의 소수 인원이 있으면은 그거는 안 좋은 게 더 커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근데 나는 반말을 해서 재밌다는 것도 있지만 반말을 안 해도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어. 그럼 시청자 투표를 한번 받아보면 되잖아요. 우리 투표 기능도 생겼으니까.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싫어서. 그러니까 반말 자체. 반말을 하면 존댓말을 한다고 싫다고 안 보는 사람은 없어. 근데 반말을 하면은 싫어서 안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뭐하러 근데 그런 거를 하냐고. 그쵸, 호불호가 있는 게 아니라 존댓말을 해도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어. 싫은 것만 있는 거죠, 반말하는 그러니까.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실은 반말로 하는 컨셉에 있는 방송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나는 그러면 이렇게 막 그 교름복 같은 거 입고 막 뭐 이렇게 스틱 그 반창고 붙이고 파이어앤드홀스 이런 다음에 존댓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존댓말 하는 게 그냥 둘이서는, 그러니까 둘이서는 이렇게 둘이서는 편하게 만나요. 말을 하더라도 둘이서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겠지. 그럼 원래도 편하게 하잖아 둘이서는. 네. 둘이서는 편하게 하더라도 시청자들한테 반말로 계속 하는 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거지. 시청자분들이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 나도 불편했거든. 반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반말하는 거에선 불편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존댓말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는 없고.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시청자들한테는 존댓말 하면서 둘이서는 편하게 반말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재밌게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다 반말로 하느냐. 그리고 창진이가 와서 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빗돌이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 맡겼다. 그 얘기를 하면 창진이는 나 밖에 나가면 나한테 졸라 욕먹어. 지금 당근이 형 자리 불편하대요. 이거 졸라 욕먹어 이거. 그걸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나한테 그걸 따지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그게 더 재밌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걸 오케이 했으면 창진도 그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오케이 한 거 아니야. 근데 결론이 나쁘게 나왔으면 누가 책임져? 위에 사람이 책임지는 거지. 저희 시청률은 괜찮게 나왔네. 시청률, 그러니까 나도 후반에는 재밌었으니까 초반에 문제였고, 초반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반에서는 나도 재밌게 봤어.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서는 빗돌이랑 단골한테 뭐라고 많이 안 했단 말이야. 그 대신에 한마디 했지. 이거 초반 컨셉이라 이런 거는 다시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창진지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간 거는 얘는 지금 뒤졌어. 나가면 방송 끝나면. 그러면은 저는 좀 이따 먼저 출근을 퇴근해야 돼. 저 먼저 쭉. 그거는 지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창진이가 와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빗돌이 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냥 하라고 했다. 그럼 뭐야? 그럼 위에 사람이 왜 있어? 그럼 그게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얘기를 해서 오케이 했으면 나도 그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인정했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번에 짱남 인조는 나도 이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막 이렇게 갈고 싶은 마음은 없어. 왜냐면 사실은 나 던져놓고 내가 안 들여다봤다는 거지. 내가 안 들여다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인어른, 뉴메타 연구소, 짱남이 인조까지 지금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내 장인어른하고 뉴메타 연구소는 내가 어느 선까지는 다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완성을 이제 다 해서 굉장히 좋은 완성도가 나왔고, 짱남이 인조 같은 경우는 내가 왜 또 더 화가 났냐면 오프닝 너무 잘 만들었어. 그리고 이런 거 소품 같은 거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소품도 그 일본 교복 이런 거 코스프레 내가 찾아가지고 그것도 주문해가지고 너무 잘 재밌었고 그것도 막상 받아봤는데 괜찮았고 다 좋았는데 초반에 준비 미흡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방송을 저희 인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방송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할 시간이 서로 부족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 것도 있어서 내가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이후로 사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잘 지내고 그 다음 방송 어떻게 더 재밌게 할 것이냐. 불편하니? 난 괜찮습니다. 얘기가 깊게 들어와서. 아니 나는 이거는 지금 창진이가 들어와서 그래. 저도 약간 깜짝 놀라긴 했는데. 형이 뭐하는 애지? 아 그래서 아무튼 나머지는 좀 바뀐다. 네. 기본 컨셉은 그대로 간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한 게 내가 그 학생 컨셉이잖아. 약간 학교 불량배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가운데 내가 학생 주임으로 한번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중계를 더 좀, 그러니까 양쪽이 한 팀한테 편파 해설을 하고 제가 그냥 가운데서 진행을 하는. 벌칙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벌칙 강화는 아니고 말씀. 왜요? 벌칙이 두렵습니까? 확정된 거 바뀌는 거는 벌칙이 싫으세요? 미리 섭외를 하고
자막이 나가고 그 선수들 다 소개하고 장군태 비트오태분들 그리고 3판 2선제로 마무리 2대0 되면 그냥 거기서 끝나고 깔끔하게 그리고 벌칙은 끝나고 한 번만 지는 팀 벌칙을 여기까지는 확실합니다. 정말 받기 싫은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거는 왜 확실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벌칙을 한 번만 해? 중간에 아니,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져요 점점. 아니요 재밌던데. 아니 그건 심지어는 게임 중간에 15분 정도에 또 한 번 벌칙하고 그래서 아니 아니 동시적으로 중계진으로 벌칙하시고 그러면 벌칙은 끝날 때 한 번 동수형은 항상 이렇게 남이 괴로운 걸 자꾸 본인은 솔직 빠지는 걸 느꼈죠. 이렇게 딱 하면 바로 방어. 야, 내가 잘라낸 인조가 아니잖아. 뉴메트 연구소에서 벌칙 들어가면은 당연히 저는 뉴메트 연구소에 빠지죠. 그런 걸로. 네. 아무튼 뭐 바뀐다 재밌게. 그리고 지난주 방송은 제가 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재미는 있었어요. 되게 초반에 약간 이런 것들이 아쉬웠던 거고 아이디어 자체 워낙에 좋았죠. 네, 중반 이후에 그리고 선수들이 워낙에 재밌게 해줬어. 네. 참여한 분들이 워낙 재밌게 해줬고 흔한이 정말 좀 날라다니는 대인으로 좀 날라다니면서 역전 하나 했었던 그런 장면도 재밌었고 그럼 진짜 천상계에 아마추어지만 정말 잘하는 그런 파이어인도울스 대신분 감사합니다. 그 천상계 멤버들을 가지고 이제 유저들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라 정말 눈이 정화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뭐 프로와는 좀 더 다르지만 그래도 그런 천상계 인원들 유저들 가지고 만드는 거라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거고 다음 주를 좀 더 기대해 주고 다음 주부터 사실 뭐 우리 얘기는 되게 바빠서 다음 주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아니 그러면 벌칙을 수행하잖아요. 당군이나 빗돌 중에 하나는 벌칙을 수행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학주로 나는 그냥 생각만 한 거고 굳이 내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 들어오셔서 벌칙을 안 받으시겠다? 나 학생 주임이 벌칙 받는 거 봐서 벌칙을 주지? 그러게요. 야, 그럼 벌칙을 안 받으시는 거네. 학생 주임이 학생이 잘못하면 벌을 내려야지. 학생한테 벌을 받을 수는 없잖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 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정말 틀린 게 없구나. 일단 저는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 제가 굳이 들어가는 거는 뭐 저도 굳이 재밌을 것 같지는 않아요. 둘이서 하는 게 더 재밌고 전 재밌을 것 같아요. 당분 말은 지금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정말로 이 두 분이 같이 한 자리에 있으면 뭔가 시너지는 그렇게 크게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1 플러스 1은 2 정도? 그냥 정상적인 그 정도. 근데 당군이랑 빗돌, 전화 사실 당군, 전화 이제 홀스 형 이렇게 가면은 1 플러스 1은 막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있어 보여요. 당군이 그 지금도 다 근데 당구는 진짜 빗돌이랑 둘이 있을 때가 제일 터져.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런 거야. 빗돌이 아 어제도 아 빗돌이 제일 만만하지 않아? 아 원래 근데 어제도 아니야 빗돌 내 잘못이지. 야 아니가 아니라 아저내 어제 내 잘못이니까 어제 짱남이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뭐 방송 끝나고 나서 나 한마디도 안 했고 방송 초반에 뭐 이럴 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카피자 중간에 갱 들어와가지고 제가 약간 발끈한 거고 초반에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재밌었는데 이제 나도 사실 반말이 조금 거슬린 부분. 그래서 이거는 좀 거슬릴 수 있겠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거 좀 더 논의를 해보고. 네. 아무튼 지난주 방송보다 훨씬 더. 지난주도 재미는 있었으니까 반응은 다 좋았어요. 근데 깔끔한 방송.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 게시판 보면서 아 이런 글을 좀 자제해줬으면 하는 게 있었는데. 당군이 너무 혹사한 게 아니야. 근데 그건 방송에 나오는 게 혹사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 그동안 다 일하고 있거든요. 너 말고 나 말고 다 다른 사람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자. 미안해 느꼈어. 이거 다 내가 일하는 줄 알아. 밖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네네네. 노출이 되니까 뭔가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다 오픈이 만든 사람도 다 있고 밖에서 엔지니어 하는 사람도 다 있는데 마치 나만 다 일하는 것처럼 그게 비춰지는 게 너무 미안하니까 그런 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글을 써줌과 동시에 뭔가 당군이 힘을 낼 수 있는 먹을 거를 주시면
제가 잘 먹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짱남인 저는 다음 주에 좀 가다듬고 더 재밌게. 아니, 저번 방송도 굉장히 재미는 있었지만 다음은 더 재밌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 사이버 연구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사이버 연구전. 사이버 연구전이 고대에서 펼쳐지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제 현장을 나가 볼 거고 이제 오프라인 방송으로 사이버 연구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이버 연구전이 일단 제가 고대 총학 쪽하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LOL 관련해서는 고대가 무조건 이길 것 같다. 거의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대에서요? 네, 고대에서. 고대니까. 자기네 뭐 레이팅이 굉장히 높고 뭐 이래서 먼저 연대 쪽 연대 대표 저희가 이제 뭐 대표들이 어떤 면면인지를 잘 몰라서 올해는 연고전이고 뭐 그래서 올해는 연고전이고 작년이 고연전이었고 정식 명칭은 작년에도 저희가 뭐 작년에 카오스 카오스를 했었죠. 네, 카오스만 했었고 배틀이었죠. 이번에는 전체 중계를 맡은 건가요? 이번에는 다섯 종목 하는데 다섯 종목 다 그래서 LOL, 스타2, 카트라이더, 서든어택, 위닝11 이렇게 다섯 종목을 생방송으로 할 수 있을지 녹방으로 할지는 현장의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게임을 해야 되면 인터넷 상황이 될 거예요. 생방송 할 수 있는. 그래서 정식 명칭은 연고전이 아니고요. 정식 명칭은 1년 한 번씩 바꿉니다. 내년에는 또 바뀌고 고연전, 연고전으로 정식 명칭은 한 번씩 바뀌어요. 그리고 연대생들은 정식 명칭이 바뀌어도 연고전이라고 부르고 고대생들은 정식 명칭이 바뀌어도 고연전이라고 연대를 부르는 거죠. 서로가 앞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남북대화라고 뭐 남북혁사 이렇게 하지만 북한은 북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한일전도 북남대화라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네. 한일전이라고 일본은 일한전이라고 부르겠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앞에 들어가는 자기가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연고 고연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별건 없어요. 연대생도 아니고 고대생도 아닌 우리들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이든 상관 없어요. 재미만 있으면 뭐. 네, 그래서 뭐 아무 탈 없이 우리 뭐 연대 고대 못 갔잖아. 갈 수 있죠 버스 타고. 가면 가는 거지. 아 그렇구나. 저희가 나오면 되죠. 아 그렇구나. 서울대도 들어갔다 왔어요. 갔다 왔습니다 서울대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섯 개 종목을 다 하게 될 거예요. 뭐, 재미있을지는 아마추어들 대회라 뭐 재미있을지는 사실 조금 열어봐야 되는데 비딩비딩하면 재밌을 거고 사실 연대랑 고대랑의 뭐 자존심 싸움이라서 자존심 싸움. 그래서 그분들은 재미있으시겠죠. 스릴 넘치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그 서로의 애교심, 네. 자부심, 그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 연대와 고대가 워낙에 그런 자부심이 강하니까 연대생과 고대생 그리고 그 졸업생들은 굉장히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거고 나머지 분들은 게임이 재미없으면 재미없을 거고 재밌으면 재밌을 거고 사실 연고전이 시청률이 이렇게 막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은 관심 있게 볼 수도 있어도 프로들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 아마 저녁 시간부터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녁에 들어가나요? 저녁에 이게 7시부터 아마 하게 될 거예요. 7시 많은 시청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뭐 연대 고대 분들은 뭐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네. 재미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준비는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잘 만들어 보려고 좀 준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많으시죠. 네. 아 그리고 이제 LOL 얘기하면은 CJ의 새로운 선수 다대 레이팅 1위 지금은 랄라 오락가락하지만 어쨌든 1위를 네.